지 통합 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공무원님 네. 혹시 연차수당을 미리 매달 나눠서 줘도 괜찮은가요? 원래는 그 1년 동안 못 쓴 거 남은 거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줘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한 지급 방법인가요? 이게 제가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서 이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방문요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똑같이 하려고 해도 다른 데에서 이미 시급에다 이걸 녹여가지고 한 시간당 500원, 550원 뭐 이렇게 연차수당을 아예 녹여가지고 다들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입사 첫 달부터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예, 첫 달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11,000원 저쪽 기간은 11,600원 이런 그 착시효과가 보이거든요. 이게 조삼모사인데 나중에 주더라도 그 돈을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연차를 못 썼을 때 주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은 시급을 좀 많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위가 다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 수당을 정산해서 주고 싶은데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미리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 질문,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미리 이거를 연차수당을 정산해 줘도 되느냐 이런 지금 질문으로 보여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먼저 갑니다. 자,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 녹여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 무효입니다. 효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연차를 사용 못하게끔 만약에 조치를 한다 그러면 연차 사용 박탈권, 연차 사용을 박탈하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징역 2년,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범죄가 돼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걸 저도 현장에서 많이 보곤 해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급하면서 대신 한 줄 더 써야 되겠죠. 위 연차수당 지급으로 인해 연차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 한 줄만 들어가야 되면 형사처벌 관련해서는 일단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죠? 대신에 그 미리 지급한 연차수당이 유효하냐 무효하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문제를 안 삼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아요. 그럼 이미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노동부에 그건 그렇죠. 받았으니까. 노동부에 가서 문제 제기하는 게 좀 뻘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용자하고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미리 지급하게 되면 노동법 쪽 분쟁으로 일단 이게 발전할 가능성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받았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효력이 있는지 없느냐는 별개 문제. 그건 무효지만 근로자들이 문제 제기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근로자들이 문제 제기한다 그러면 회사 쪽에서 또 다른 수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연차 수당으로 구분해서 매월 이렇게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급여 명세서도 적혀 있고 급여 명세서에도 연차 수당 포함 뭐 해서 11,1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연차 수당이라고 236원이라든지 특정해야 되죠. 왜 특정해야 하느냐 하면 이분이 노동부에 가서 이거는 연차 과거에 지급받던 연차 수당은 무효니까 다시 달라하게 되면 지급하셔야 돼요. 대신에 예전에 연차 수당을 미리 급여 녹여서 지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뭐예요? 근로자 입장에 부당이득이란 말이에요. 부당이득이네요. 사용자 입장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미산소송 할 수 있겠죠. 근로자한테 부담이 되죠, 그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막 그런 뭐 법적으로 소송하고 이런 걸 불편하니까 근로자도 뭐 노동부라든지 문제 제기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줄어들겠죠. 하더라도 사용자 측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되겠죠. 네가 그렇게 나오니까 과거에 월급에서 매월 연차 수당 명목으로 지급했던 부분은 부당이득이니까 그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해라.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 이렇게 뭐 이게 압박을 하게 되면 뭐 노동부 진정도 좀 취하거나 문제를 좀 풀 수 있겠죠. 그렇죠? 서로 상처가 되는 일이네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미리 연차 수당을 연차 수당은 참고 좀 말씀드리면 연차 수당이라는 건 1년간 물론 1년 갱신 월 그 한 개씩 발생하는 건 일단 논외로 할게요. 1년 근무할 경우에 15개 발생해요. 그죠? 15개 잠깐 좀 판설 좀 할까요? 그러셔도 됩니다. 200
이분이 만약에 1월 1일 날 입사했다고 가정해. 예, 예. 그럼 1년 근무예요, 죠? 1년 근무. 물론 입사 첫 해는 월 개근 시 11개월 동안 11개가 최대 발생합니다. 네, 네. 요걸 일단 우리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제가 논외로 할게요. 예. 만 1년 근무를 했을 경우에 15개가 발생하고 15개는 그 다음에 1년 동안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연차 사용권은 1년이에요. 1년이 지나게 되면 연차 수당권으로 미사용 연차는 연차 수당으로 바뀌게 돼요. 자, 결론적으로 자 수당이란 이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만 2년이 넘어야 수당이란 그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수당은 당연히 매월 첫 번째 달에 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렇죠, 예. 수당이 말할 때는 매월 이게 나눠서 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맞으면 미리 지급하는 건 무효지만 연차 수당이 발생해서 이 수당을 나눠주는 건 문제가 나중에 문제죠. 나눠주는 문제가 그 이게 문제예요. 미리 주는 건 문제가 예, 예.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 1년 근무 연차 사용권은 그다음 1년 그다음 1년 지나서 미사용 연차는 연차 수당으로 바뀌는데 수당은 3년. 3년. 노동법상의 임금 채권 소멸 시는 3년이에요. 그래서 연차 수당도 3년까지 청구를 할 수 있어요. 3년 지나게 되면 다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만약에 한 20년을 근무했어요. 20년. 20년을 근무하더라도 퇴직하면서 연차 수당 이분은 극단적으로 연차를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연차가 많이 이상 연차가 쌓여 있겠죠. 그렇더라도 이분이 받아갈 수 있는 연차는 3년. 그렇지. 퇴직한 날부터 3년에 해당하는 수당만 받아갈 수 있는 거죠. 아쉽겠네요. 그렇죠. 네, 근로자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죠. 아, 설명을 그림으로 딱 해주셔서 굉장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따지면 네. 굉장히 이게 파란이 일어날 것 같은 답변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에 있는 그 방문 요양센터 중에 95% 이상이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저도 당연히 일단 저도 이제 법 전문가니까 예. 법을 지키세요 이렇게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요양기관들은 사실 일정 한계가 있어요, 그죠? 맞아요. 매출한 게도 있고 공단에서 뭐 이게 주는 돈이 한계가 있고 거기에서 또 인건비 다 운영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운영하지 않으면 뭐 적자를 감수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불가피하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미리 지급하고 저는 이거 법 전문가지만 일단 법을 필요하게 되면 법을 뭐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형사처벌 받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미리 지급하되 대신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한 줄 위 연차 수당 지급으로 연차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아, 박탈하지 않는다. 박탈하지 않는다. 한 줄 그걸 넣게 되면 이제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아요. 대신에 그 미리 지급한 수당이 무효라고 그 근로자가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우리는 미리 지급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부당이득 반환치고 맞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근로자한테 그런 내용 증명을 보내고 아니면 이의를 시키게 되면 뭐 진정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진정을 하지 뭐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입사 근로계약서 작성할 당시에 미리 그렇게 고지를 하는 것도 진정으로 뭐 발전하는 그런 부분. 아, 그 얘기를 아예 써주고. 그래, 아예 그냥 해주고. 계약서에 자, 우리는 원래 법적으로는 연차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 형편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요양기구도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방법을 쓰는데 대신에 연차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사인을 받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하고라도 제가 분명히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노동부 나중에 진정을 하게 되면 다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존에 지급했던 연차 수당은 부당이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근로자분이 노동부에 문제 삼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민사 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서로가 굉장히 불편해지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쿨하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예, 예, 예. 분쟁으로 발전하는 그런 상황을 미리 막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 어떤 현실적 제한, 모든 그 사업하시는 분들 엄청난 많은 제약 범위 안에서 아실 거예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제약이 있어요, 그죠? 제약하에 최적화, 그걸 우리가 추구해야죠. 서로 제약하에 네. 최적화. 그러네요. 대신에 법은 위협을 하면 법 위반,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고 이런 거는 피해야 되겠죠. 대신 그 법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어떤 제한하에 일정한 제한하에 최적화를 우리가 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아유,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